연예계의 인성갑. 인성갑이다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뭐 화를 별로 안 내시는 분이에요. 내가 울렸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. 울렸던 분이요? 웬만하면은 나 남을 안 울리는데 양락이는 크게 웃기려고 노력을 해요. 근데 걔가 그래갖고 선배들한테 많이 맞았는데 현장에 내가 다 있었어요. 그 주병진하고 할 때 야자 타임 할 때 촉발 사건. 네. 유명하죠. 그 어느 정도 야 이제 그만해 하면 끝내야 되는데 끝까지 가는 거야. 뭘 그만해 이 자식아 하는 족발로 맞고 그때도 계셨어요. 아니 혼자 있어 웃기려고 그런 게 나한테는 이제 노인네라고 자꾸 별명이 노인네 늦게 들어와서 노인네 우유 한잔해 그래서 야 인마 노인네라고 그러지 마. 알았어 노인네 아 그만해 아 진짜 화났구나 형 미안해요 이제 앞으로 안 그럴게요. 아 왜 화를 내고 그래 노인네 또 그러나 다섯 번인가 막 계속 하는데 야 그만해 이제 진짜 안 할게 형님 왜 화를 내세요 진짜 안 한다고 노인네 우유를 먹다가 어이 우유가 나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 막 화가 나고 우유가 그냥 완전히 아유. 머리서부터 이제 쫙 그러니까 눈물을 좀 보이더라고. 지가 잘못해놓고 내가 잘해줬잖아 미안해 양락아 그래 나도 잘 울지만 너도 진짜 잘 운다. 근데 나도 좀 나빴지 좀 참아줬어야 되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어. 에이.